배달의 민족 주문. 그리고 라이더 기사님들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고맙습니다. 배달 기사분들 콜하는 과정은 바로.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최 팀장이 간다. 배달 배달 배달. 자, 우리 전택경 사장님과 함께 우리 배달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 한번 또 영상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번 예고에 맞춰 이번 영상은요, 배달을 주문과 동시에 배달 기사분이 픽업하는 과정까지 실시간대로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배달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원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가게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는지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벌써 여기에 전표가 하나 뽀로롱 하고 나왔어요. 사장님! 여기 주문 왔어요! 주문지를 가지고 저희 사장님께서 바로 조리를 또 시작할 건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전택규 사장님과 함께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고 배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단을 가지고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받고 여기 위에 보시면 전표를 일단 사장님께서 붙이셨어요. 붙이시고 난 다음에 조리가 시작되겠죠. 와, 향이 벌써부터 올라와.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조리가 들어가는 거죠? 스프라이트에 불 올리고 네네네 가열된 상태에서 고기 누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메뉴인 것 같은데요, 간장석쇠 불고기 비빔밥. 말로 전해드린다면? 편식하는 어린이들도 잘 먹는 네네네 편식 조정 능력까지 있는 비빔밥이죠. 아, 네. 야,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 중간 영상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인산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도 주문한 간장석쇠 불고기 비빔밥 조리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뭐 이거 어떻게 뭐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이 야채하고 고기를 같이 볶는 게 이제 팁이죠. 이제 같이 볶으면은 야채도 이제 고기 맛이 배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빠르게! 빠른 돼지가 사장님 혹시 사장님께서 빠른 돼지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굉장히 빨리 최고집 고기 비빔밥 집에서 가장 유명한 간장석쇠 불고기 비빔밥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연기도 연기지만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사장님 아까 그 불향을 내려고 석쇠에다가 막 불향을 입히시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뭐죠? 아, 예, 그렇죠. 이제 고객님들도 편하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라이더 기사님들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대충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그냥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두 개가 나오세요. 고리를 서로 크로스 당겨. 아, 그러면 기사님들도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매듭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집에서도 풀기도 편하고. 포장을 또 직접 또 보여주셨습니다. 매듭이 와 이게 엄청 촘촘하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봐도 야 이거 뭐 흔들림이 전혀 없을 정도의 매듭입니다. 아 너무 꼼꼼하셔.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 전표가 들어와서 조리 마치시고 포장을 마치셨어요. 배달 기사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 이제 배달 음식을 가지고 픽업을 하셔서 이제 가셔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러면 배달등 업체에 저희가 콜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 기사분들을 불러줘야죠. 조리를 갖다가 한 30% 정도 진행됐을 때 배달대행 업체를 갖다 부르면은 픽업과 음식 완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따뜻하게 나갔을 때 고객님한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럼 배달기사 부르셨나요? 자 배달기사 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콜!
배달 기사분을 콜하는 과정은 바로 이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달 대행 업체의 그 화면을 띄우고 바로 배달 콜 접수를 누르시면 민상기 기사님이 3번 주문을 대차하였습니다. 기사분 일단 기다려 보시죠. 고맙습니다. 자, 방금 전에 기사분이 가지고 간 간장 석쇠 불고기 제가 바로 뺏어왔습니다. 배달하는 게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한다면 뭐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피크 타임에 몰리는 시간은 네? 저희만 몰리는 시간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배달 대행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막힌다 아니면 지체가 된다고 하시면은 조리를 하는 중간에 배달 기사님을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음식 들어가기 전에 기사님을 호출하고 음식을 조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최고집 고기 비빔밥이 아, 이 별점 한 5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실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솔직하게 리뷰해주세요. 아, 솔직히 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리뷰 달고 가겠습니다. 예. 반찬 통 같은 거, 반찬 용기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두 개 정도 이제 보내드리고 자, 대망의 비빔밥! 간장 석쇠 불고기 비빔밥! 배달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계란이 굉장히 찰랑찰랑거려서 지금 저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란 찰랑찰랑찰랑찰랑 이제 배달을 준비하면서 이거 혹시 드셔보신 적도 있으시죠? 테스트 이후에 500번은 먹어본 것 같은데 아 500번이요? 예. 501번째 드셔보시면 됩니다. 배달 이거 하시면서 드셔도 봐야 돼요. 매년 우리 리뷰 같은 거 왔을 때 뭐 이제 먹어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오늘 확실하게 냉정하게 한번 우리 간장국수 불고기 비빔밥 맛이 어떤지 사장님과 같이 드셔보시죠. 자 일단 이거 뭐 자,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일단 양념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좀 비벼볼게요. 제가 좀 한 비빔 하거든요. 네. 자. 아니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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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기야 보자. 자. 일단 성공. 너무 맛있어. 일단 두 번 더. 왜냐면 별점이 다섯 개잖아요. 별점 하나당 한 입이거든요. 야. 이게 훅 오네요. 아까 그 불향이 예사롭진 않았지만 입안 가득 그게 코에서 자꾸 나와. 계속 순환되면서 불향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지금 정발산동에서 아까 제가 별점 봤는데 거의 지금 4.9, 5점 이 정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조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고기랑 이런 것들 야채랑 같이 섞어서 이 비빔밥 같은 것도 같이 엮어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전해드린 영상 배달 주문서부터 조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포장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셨으면 역시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전편과 후편을 통해서 배달에 대한 어떤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빠른 돼지 삼형제 최고집 고기 비빔밥 앞으로 좀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채팅장에 간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